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좀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는데 왜 꼭 박민영이어야만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그런 박민영 씨의 경우에 캐스팅을 안 할 이유가 사실 없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YTN 강내리 기자. 저는 공영주 기자입니다. 네, 저희 오늘 박민영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과거에 그 박민영 씨 전 연인 관련해서 논란부터 이번에 최근 복귀작까지 저희가 두루 취재를 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비하인드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이번에 굉장히 화제성이 높았죠.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통해서 박민영 씨가 복귀를 했는데요. 이번 드라마 사실 우리 기자들도 다 재밌게 본 걸로 알고 있어서 영주 기자도 어떻게 봤는지 얘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본 게 몰입이 굉장히 잘 됐던 드라마였다라고 평을 또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전개가 빨랐고 또 사이다 복수로 잘 마무리가 됐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돼서 또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시청률이 또 이제 이걸 입증해줬습니다. 초반부터 5%를 넘기면서 굉장히 순조롭게 시작을 했고 빌런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10회를 기점으로 해서 또 10%를 돌파를 하면서 입소문을 제대로 탔었습니다. 저는 빌런들의 역할도 굉장히 잘 적재적소에 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죽하면 박민영, 송하윤, 이희경 씨 이 세 명 모두가 동시에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이 빌런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선배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 드라마 보면서 아 역시 로코퀸 박민영이다 그 진가를 좀 재입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영주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 빌런이 다채롭게 등장을 했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그 서사를 이끌어가는 그 강주연 역의 그 박민영 씨가 잘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회귀하는 회귀물이었죠. 근데 그 박민영 씨의 경우에는 현재 가장 좀 처절한 상황을 겪는 암 환자 역할부터 과거로 회귀를 해서 그 각성하고 좀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보여주는 그 주인공의 다채로운 감정선까지 다채롭게 연기를 펼쳐줬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좀 더 그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굉장히 놀랐던 게 보통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던 박민영 씨인데요. 그러면 종영 인터뷰는 솔직히 부담이 돼서 좀 생략하는 경우도 배우들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박민영 씨는 당당하게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팀의 강내리 선배께서 그 현장에 다녀오셨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내리 선배가 그 현장에 가서 또 박민영 씨 옆자리를 사수를 해서 낱낱이 파헤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옆자리 사실 아무한테도 뺏길 수가 없었죠. 네, 저는 약간 저의 성향인 것 같은데 제가 인터뷰가 굉장히 좀 몰입해서 잘 해내고 싶거나 굉장히 화제작이거나 만나보고 싶은 인물일 때 좀 공들여서 취재를 해보고 싶으면 그 1대1 인터뷰의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여러 매체가 같이 모이는 라운드 인터뷰의 경우에는 꼭 오른쪽 자리를 좀 사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왼쪽은 안 되나요? 제가 전화할 때도 이쪽으로 봤는데 약간 이쪽 귀가 더 열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 자리를 선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박민영 씨 인터뷰로 만나서 오른쪽에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박민영 씨가 사과를 취재진에게 먼저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지점도 사실 좀 되게 놀랍기는 했는데 왜냐면 인터뷰에서 그 과거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작품에 대해서 주요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본인이 과거의 어떤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본인도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뭐 좀 더 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한테 질문도 좀 더 많이 해달라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작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 사실 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살짝 닦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손수건 준비되어 있었나요? 본인의 손수건이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펑펑 우는 정도는 아니었고 오열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약간 좀 본인의 아직까지의 그 심경이 뭐 좀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라마 종영 인터뷰는 사실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배우의 상황이나 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 박민영 씨의 경우에는 우리 다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할 수도 있겠다. 그걸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아무래도 이번 드라마가 워낙 잘 되기도 했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는 팬들과 취재진
앞에서 본인의 심경을 좀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지 본인이 강행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또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극 중에서 이 박민영하고 송하윤 씨가 아주 절찬지 원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도 이 86년생 동갑 내기로 또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여배우들 사이에서는 사실 촬영장에서 신경전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저도 워낙 그 빌런들과 주인공 사이의 대치가 살벌하게 네. 펼쳐지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해서 네. 인터뷰에서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공인 박민영 씨부터 뭐 송하윤 씨도 그렇고 다 여배우들이 공교롭게도 86 라인으로 캐스팅이 돼서 감독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나이 부분을 약간 좀 고려를 하고 캐스팅을 하신 건지 박민영 씨가 궁금해서 감독님한테 직접 여쭤봤대요. 근데 감독님도 아니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지 그걸 의도하고 캐스팅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또 거기 두 분 말고 86이 또 누가 나오셨어요? 보아 씨, 그 최종 빌런으로 네. 등장했던 보아 씨도 86이고 국민정 씨, 이제 같은 그 직장의 동료로 나오는 국민정 씨의 경우에도 86이어서 네. 사실 같은 작품에서 네 명의 여배우가 86인 거는 좀 드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기했던. 아, 그래 네. 그 내리 선배도 86 아니세요? 네, 86으로는 네, 고개 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나란히 좀 이렇게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86 라인이네요. 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또 같은 나이에 배우를 인터뷰하다 보니까 저 혼자는 약간 동질감을 느꼈던 네, 그런 상황이었죠. 네. 친구 얻기로 하셨나요? 아, 지금 하고 싶네요. 네. 민영아?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혹시 그 인터뷰 저희 마치고 나서 분위기가 네. 좋으면 이 배우분하고 같이 셀카를 찍거나 하는 순서도 있잖아요. 혹시 아, 거기서, 순서? 네. 네. 셀카를 찍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 혹시 어제 찍으셨나요? 아, 네. 저도 인터뷰가 재밌으면 꼭 이제 요청을 드려서 기념사진을 남기고는 하는데 박민영 씨 인터뷰 때도 네. 끝나고 나서 아, 끝나기 전에 인터뷰 자체가 분위기가 사실 너무 좋았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촬영을 했고 저 굉장히 놀랐던 거는 그 사실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 그 찍는 사람이 사실 더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네, 그 네, 이걸 네, 들고 그렇죠. 팔에 힘을 줘야 되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박민영 씨가 약간 셀카 고수이신 거 맞아요. 또 셀카 잘 찍기로 유명하잖아요. 박민영 씨. 그래서 본인이 흔쾌히 찍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여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아 시청자. 네, 네. 우리 둘만 궁금한 거 아니면 시청자분들. 네. 아 근데 사실 박민영 씨가 굉장히 되게 잘 찍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보여주세요. 제가 잘 나온 것 네. 같아서 뭐 크게 어려운 네. 건 없는데 공개하시죠 지금. 네. 잠깐. 누가 박민영? 한번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아 진짜 욕먹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나오려나 클로즈업 해주시면. 역시 YTN 대표 기자답게. 그리고 사실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배우분의 실물 후기 제가 네.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그 영상에서 그 제일 잘 나오게 이제 몸매를 유지를 하고 영상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좋기도 하잖아요. 근데 박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예쁘게 나오지만 실물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더 예쁘신 거예요, 실물이? 실제로 봤을 때 이목구비가 굉장히 입체적이었고 또 그 이 작품을 위해서 사실 37kg까지 감량을 하시고 지금 이제 복구를 한 상태인데도 굉장히 뼈대 자체가 얇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취재진이 좀 다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약간 다 눈치를 보면서도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 같은 게 이 전 연인에 대한 언급을 했을까? 할까? 이런 게 좀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런 질문은 나왔나요? 많이 나왔죠. 사실 네. 라운드 인터뷰 하면 한 시간 좀 넘게 뭐 그 한 시간 내외로 하잖아요. 근데 거의 한 인터뷰 3분의 1 정도는 그 과거 논란과 네. 관련해서 모든 궁금증을 좀 털고 가는 분위기였고요. 본인이 먼저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막 좀 어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었고 은둔의 재력가로 네. 불렸죠. 전 연인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 누가 들어도 사실 그분을 지칭한다는 그렇죠. 그때 논란을 언급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네. 해줬고 또 본인이 그때 당시에 그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의 실수가 있었음을 좀 인정을 하고 표현도 굉장히 좀 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바닥을 한번 쳐보니까 뭐
조금 더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었고 많이 느끼는 바가 있었다. 이런 표현도 사실 우리가 인터뷰할 때 여배우한테서 좀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뭐 두세 차례 하면서 조금 더 진솔하게 본인의 속내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 당시에 나왔던 전 연인 논란에 대해서 과연 그때 그 빗썸 논란은 뭐였는지 우리가 사실 타임라인을 정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좀 그 논란과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짚어드리자면 이 박민영 씨 관련 논란은 2022년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박민영 씨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실소유주죠.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 씨와 열애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당시 박민영 씨 측은 열애설 보도 하루 만에 이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후 강종현 씨는 배임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가 이제 최근에는요 보석 석방된 상태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남결 방영 중에 보도가 또 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박민영 씨가 강 씨로부터 이 생활비 명목으로 해서 2억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당일에 소속사가 입장을 냈죠. 네, 바로 그 보도가 나온 당일에 박민영 씨의 소속사가 전 연인 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날 이제 공교롭게도 당일 저녁에 박민영 씨가 본인의 SNS에 지겹다는 영어로 네, 그렇죠. 사실 여러 매체들이 그 의혹과 관련한 그 박민영 씨의 그 심경을 토로한 거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었고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이번에 인터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박민영 씨에게 그때 당시에 그 올렸던 그 글도 당일날 보도가 나왔던 부분과 관련해서 심경을 토로를 하셨던 거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특정 보도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고 당시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주변에 여러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유튜브나 이런 그 컨텐츠를 자기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도 본인은 유튜브를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에 시달렸던 심경을 표현한 거였지 어떤 특정 보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었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좀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민영 씨가 로코 퀸인 거는 맞지만 이렇게 논란이 있고 나서도 캐스팅이 원톱 주연으로 됐단 말이죠.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꼭 박민영이어야만 하는지. 그 영주 기자는 박민영 씨의 전작들 중에서 본 작품이 혹시 어떤 게 있어요? 뭐 김비서,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월수궁 화목토도 그렇고 저는 하이킥서부터 눈여겨 봤거든요.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죠. 눈여겨 본 네네네. 네. 그때도 굉장히 튀었잖아요. 그 외모가 예뻐서. 그렇죠. 시트콤 연기도 맞아요. 사실 잘했고 데뷔 때부터 무명 없이 바로 톡으로 맞아요. 좀 우뚝 섰던 상황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배우 어쨌든 배우 본인의 그 작품 선구안과 다른 배우, 상대 남자 배우와 특히 붙었을 때 케미가 좋다는 맞아요. 입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저도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배우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어떤 그 사생활 이슈나 개인적인 논란으로 조금 삐끗하면 다시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캐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제작 관계자들은 좀 고려를 더 하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이런 되죠. 생각을 했는데 캐스팅이 여주 원톱으로 돼서 궁금해서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박민영 씨의 이전 로코물 해외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대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배우의 어떤 네임밸류나 그 작품의 인지도, 화제성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국내에서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중요하지만 사실 해외 판권을 얼마나 받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그 캐스팅에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기도 높고 여전히 연기도 잘하고 그런 박민영 씨의 경우에 캐스팅을 안 할 이유가 사실 없지 않았나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남결은 굉장히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케이스고요. 이제 또 차기작 또 궁금해지는데 인터뷰나 어떤 그 관계자들 사이에서 차기작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아, 인터뷰에서 차기작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아직은 뭐 차기작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일련의 논란들을 겪으면서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나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조금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본인도 그 로코퀸이라고 불릴 네. 만큼 사실 로코 장르에 굉장히 특화된 배우고 본인의 특장기가 있지만 네. 앞으로는 뭐 본인이 잘하는 연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다채로운 배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이 새로 생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서 실제로 오디션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또 로맨스가 빠진 박민영은 어떨지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게요. 액션을 하는 박민영 씨는 또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되죠. 네, 아직까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또 박민영 씨라면 또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지 않을까. 또 연륜도 있고 이제 연륜 배우가 이제 그쵸, 20년 차니까. 이제 올라갔으니 이제 좀 자신만의 또 다른 색깔을 찾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